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오늘 집중해서 말씀해 주실 교보증권의 최보영 수석연구원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2차전지 장비. 예, 2차전지 장비를 이제 오늘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2차전지 뭐 설명해 주시기 전에 2차전지가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 좀 안 좋은 건 맞는 거죠? 네,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발 이로 소재 급등 이슈로 인해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센티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오늘 출연할 때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출연했습니다. 주식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업황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센티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업황에 있어서는 뭐 이제 산업의 위축에 있어서는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근에 이런 오늘 같은 특히나 이런 급락 같은 경우에는, 네.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최보영 연구원님 팬들도 또 오늘 많이 좀 오신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네. 질문 잘해야 됩니다. 네, 오늘 잘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부터 좀 저희가 알면서 2차전지에 대한 좀 지식을 좀 높여갈까요? 네, 장비주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매크로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바텀업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이제 탐방이라든지 산업에서 발로 뛰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장비주의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꼈고,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이제 소재 가격보다 장비주의 주가들이 좀 이렇게 견고하게 버티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소재 대비해서 장비주들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정도로 관심도 저조하고 인덱스 레포트를 낸 사람도 이제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재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도 많이 떨어지고 중요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이제 소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에서 장비주라고 딱 하면 딱 이렇게 이제 저 사실 제가 스터디를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했지만 뭔가 헤게모니가 없는 느낌. 그렇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경제 어떤 그 기술력이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비주가? 네, 장비주가. 그래서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저희 어떤 생각들을 좀 바꿔주시고 그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우리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지 뭐 하나하나 설명 주시겠습니다만, 장비주 하면 우리가 소재주는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2차전지. 그렇죠. 장비주는 어떤 회사들이 일단 있습니까? 장비주는 이제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업체가 한 1조 정도 이제 조금 1조 정도 수준에 있는 업체가 PNT라는 업체가 있고요. 생소하신 것 같아요. PNT. 네, 그 이후에 19년도에 1000억이었을 거야. 네, 이제 1조 정도 올라왔습니다. 1조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올라왔고. 2019년도에 제 기억이 1000억이었어요. 네, 그때 800억일 때도 있었고. 네, 그때 공부 안 해 가지고 제가. PNT. 네, PNT도 네.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립 장비에서는 뭐 M플러스라는 업체도 있고, 네. 또 유일 에너테크 하나 기술 이런 업체들이 막 있고, 후공정에서는 네. 뭐 원익 PN이라든지 A프로라는 업체들도 있고, 그 외에 뭐 비전 머신 이렇게 이제 라인별로 갈 때 비전으로 머신 검사를 해야 되는 뭐 V1텍이라든지 N시스 같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생소하네요. 네, 장비 쪽은 네. 스몰캡에 좀 가까워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여쭤봐도 네. 되나요? 네, 그럼 네. 이제 셀메이커가 있고 얘네들이 소재도 사고 네. 장비를 사가지고 네.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소재를 두들 볶아가지고 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완성차 때 파는 거 이 시스템 맞나요?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늘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장비가 뭐지 하면서. 네. 그 장비주라고 하면 그러면 그 셀 메이커들한테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직접 납품하고 세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장비들이 실제로 배터리 회사의 그 이제 라인에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화면 PPT 화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과 성장주가 불편함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과 2차전지가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은 역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제 노란색 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2차전지 주가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3분기에 2차 전지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고 뭐 10조에 해당하는 수주들을 발표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탄력도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제 금리와 역상관관계가 일어난 그 가장 큰 트리거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적 업체들이 대부분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실적 부진의 원인은 크게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저조하게 출하량이 좀 저조했다라는 측면과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되면서 좀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도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매크로 불확실성이 선반영되면서 저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올해 2분기에서 3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쇼티지 완화를 예상했지만 최근에 장기 공급 수급 장기화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도 전기차 가격 인상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는 굉장히 센티어 주가가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옛날 학창 시절에 배웠던 현금 흐름 할인 모형 갑자기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대부분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제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금리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보더라도 성장주로 대변되는 2차 전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미래 성장 흐름 이제 단기간에는 캐펙스 투자 때문에 현금 흐름은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창출이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제 분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할인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성장주 조정을 갖고 오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식을 우리한테 어쩌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계산해보라는 건가요? 제가 간단히 뭐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네. 우리가 저 1 플러스 R이 금리잖아요. 밑에 R. 그게 R이 금리잖아요. 부모가.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되면 네. 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DCF가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인데 미래에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캐시가 줄어든다는 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구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솔직히 말하면 성장주들은 미래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롱테일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약간은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은 캐시플로우를 땡기기 때문에 괜찮다. 맞나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수학 천재 나옵니다. 더 쉽게 네. 말하면은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특히 성장주는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그거요. 네. 왜 이렇게 두 분은 오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이런 부분하고는 보통 R를 뭐로 잡으세요? 몇 프로 잡으세요 보통? R을 이런 이제, 거 이제 DCF 하실 때? 네 그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네. 오늘은. 네 일단은 그냥 시장 금리에다가 뭐 캐펨 공식을 적용해서 많이 추정을 네. 보통 R은 이제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을 많이 해요. 요구 수익률? 이제 요구 수익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네.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을 더한 그게 보통 요구 수익률. 저쪽으로 가실래? 아닙니다. 네네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가 네, 올라가면 발목을 잡는다, 잡는다. 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네. 이제 금리 조정 이펙트를 2차 전지에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R이 작아지거나 캐시플로우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에 대해서 가정을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캐시플로우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주축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 2차 전지 주가의 키 팩터는 투자할게요였습니다. 그래서 캐패스를 크게 투자하면은 장기 현금 흐름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되면서 주가를 올리는 키 팩터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 투자할게요가 캐시플로우를 이제 낮추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굉장히 안 좋고 또 이런 투자할게요라는 그런 논리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비주는 여기서 좀 다릅니다. 이제 캐패스 투자는 이미 좀 많이 진행을 해온 상황이고 네. 지금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수주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주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캐시플로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현금 흐름이 커진다라는 네. 것에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장비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주들이 막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거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전에 없던 수주들이 몰려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동안 장비주 말씀하실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안 올랐었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외 이유에 대해서 이제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긴 흐름에서 보면은 그동안 소재들은 많이 올랐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장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그런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살짝 반등은 하긴 했지만 소재 대비해서는 거의 이제 많이 버려졌다시피 이제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제 밑에 소재별 분기별 실적들을 보시면 소재 업체들은 이제 매니저 이제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한 분기를 사면은 다음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에 실적이 잘 나서 딱 사면은 다음 분기에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업체들에 있어서 신뢰도도 좀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별 실적 등락의 큰 이유는 그 2017년도에 IFRS 15가 도입되면서 회계 인식 기준이 진행률에서 인도 기준으로 바뀌면서 장비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끝까지 세팅되는 과정이 끝나야지만 실적이 잡히는 그런 구간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네, 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방산업 투자 집행이 어려웠고 대규모 수주 이제 공시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이제 막 도래하기 때문에 그동안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천억 계약을 따더라도 이게 뭐 한 5개월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거면 1, 2, 3, 4, 5월 이렇게 200억씩 이렇게 돈이 갈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전에는 다 그 분기별로 다 계산을 해줬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마지막 계약 다 끝나고 네, 천억을 한꺼번에 인식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분기별 실적이 안 좋아서 좋아서 사면은 다음 분기에 막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고 하니까 워낙 매출 채권이 부실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금감원이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소외에 대해서 안 좋았다라는 과거의 모습들이 있고 네. 지금도 많이 가보면 이제 실적들이 계속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표를 보시면 장비주들이 수주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주 이제 배터리 수주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19년도에 뭐 EGMP라든지 네. MEV 프로젝트들이 이제 수주로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되고서는 장비가 들어가기까지 사이클이 약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주를 받으면 이제 해외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 인허가를 받고 건설을 진행한 이후에 인력 충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기계 장비가 들어간 이후에 양산이 진행되는 그런 사이클인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2019년에 있었던 뭐 MEV 프로젝트 뭐 100기가와트시 폭스바겐 뭐 180기가와트시 이런 것들에 의한 대규모 수주에 대한 장비 발주가 올해부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전에 네. 없던 그런 이제 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저 유의미한 지표 개선으로서 좀 확인을 해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숨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연구원님 천천히. 그 아까 이제 좀 전에 그 플로우 있잖아요. 네. 그 플로우 한 번만 좀 더 저도 궁금한데 좀 보여주세요. 공장 부지를 네, 수주 받고 해외 부지 선정 토지 인허가 네, 수주를 받고 그죠 해외 부지 선정하고 그죠 그 토지 인허가 하고 언제 장비사들한테 셀 회사들이 발주합니까 어느 시점에 저 때 건설 EPC가 끝나면 이제 EPC가 장비 발주를 그러면? 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라인별로는 유동적이기는 그래요? 하더라고요. 보통 장비 이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의 리드 타임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수주를 네. 받고 수주를 받고 한 1년 정도 내에는 다 반영이 된다라고. 1년 그래요? 생각보다 짧네요. 네, 짧. 금방 만드는구나. 근데 요즘에 저 코로나 3년 걸려요. 그럼 저 프로세스가? 네, 저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정해 이제 3년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장비 회사들이 수주 정도. 받아서 돈 받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건설 EPC는 뭐예요, 근데? EPC. 건설 짓는 거를 EPC라고.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은 약자예요. 와. 그래서 뭐 엔진하고 네? 설계하고 네? 그다음에 자재를 조달하고 네. 건설하고 이 약자가 EPC. 네, 보통 삼성 엔지니어링 좋았어. 네. 든든히 하는 네. 우리 닭입니다. 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짓는 그 시점에 보통 장비 수주가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후에 네. 돈 들어온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표 개선들도 이제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네. 각도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수주 잔고가 이제 코로나 때 약간 이제 주춤하다가 최근에는 수주 잔고가 이제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는 그 이제 장비 업체랑 수주 잔고 매출액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아. 굉장히 높은 어허. 수준으로 이제 잔고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네. 향후에는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날 것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편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확대하고 이동시켜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저희 PD가 지금 하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선수금이랑 제공품 추이도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금이라 함은 수주를 받고 어느 정도 일종의 계약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이것들도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이제 장비 회사한테 어느 정도 선수금을 좀 줬기 때문에 계약이 좀 더 확실해졌다라는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좀 확실히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이제 제공품 추이라고도 있습니다. 이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에서 막 만들고 있는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증가하면은 곧 출하를 앞두고 있는 물품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요 제공품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까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 개선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별로 안 했대요. 난 최근에 좋았어요. 아, 최근 좋았어요. 최근에 다른 소재 대비 나쁘지 않았어. 장비죠? 장비 회사들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 지표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조금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또 장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향후에 국내 배터리 회사 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설 계획들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제 과거에도 있었지만 향후에 좀 더 많은 물량들이 있을 것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업체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수주 그 발주가 나오는 그 라인에 대해서 가장 그 짙은 빨강색으로 표시된 네. 그 옌청 2공장의 30기가와트시 그리고 헝가리 3공장의 30기가와트시 요것들이 지금 발주가 막 나오고 있는 그 사이트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하이오의 40기가와트시 그리고 테네시의 저 40기가와트시가 곧 이제 발주를 주고 있고 지금 구두 상으로 얘기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물량이 굉장히 큰 게 1기가와트 시당 장비 가격이 한 600억에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비 가격도 올라서 한 700억 정도 해당한다고 하고 이 규모가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조 정도 되는 규모가 올해 발주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고 네. 이것들을 조만간 공시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올해 한 10조 정도가 만약에 발주를 하면 그 이 회사들이 다 나눠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경쟁사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배터리 회사는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중에서 네네.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네네. 이 포션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에 지금 PNT 같은 회사들이 좀 제일 큰 크잖아요, 그죠? 현재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계속 캐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있는? 캐파도 네. 과거에도 많이 지었고 현재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 지금도 네. 증설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짙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게 올해 발주가 나와야 되는 것들인가요? 네, 지금 네, 올해 내 발주 나고 나올 걸로 예상하고 정확하게? 나왔고 이제 곧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테네시 이거는 지금 네. 올해 나와요 이게? 이게 네. 그 오하이오 공장 같은 경우에 마더라인이라고 이렇게 국내 공장을 깔고 오하이오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오하이오와 그 테네시 공장이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오하이오의 장비가 잘 굴러가면 테네시는 굉장히 빠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수주가 저희가 기대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내년엔 더 나올 가능성도. 네, 그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가장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올해 나올 물량이고요. 그 뒤에 뭐 블루오벌 72기가와트시, 129기가와트시 그리고 추가 논의되고 있는 30기가와트시까지도 이제 그 이후에 나올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 많습니다. 뭐 중국에 추가 투자 있고 폴란드에도 추가 투자 있고 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조금 연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고 올해 대비해서 더 큰 규모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올해 절벽은 절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한국 장비 업체들은 뭐 한국 업체에만 납품을 하나요? 아니면은 뭐 중국 이런 데도 하나요? 보면 무슨 뭐 NCM도 있고 LFP도 있고 배터리도 여러 개 있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뭐 LFP나 NCM 계열 다 대응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으로 들어가고 있고, 사실 예전에는 중국 고객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 장비 회사들은 이익률이 대충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 매출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남겨요? 이제 공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되고, 조금 뭐 경쟁이 치열한 장비는 한 하이 싱글 정도. 네. 그 더 이제 경쟁력이 좋은 업체는 한 15%까지도 20%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장비나 뭐 소재나 다들 같은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내재화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이 장비는 어때요? 세레사들의 내재화에 관련 리스크는? 그 내재화를 네. 하려는 시도들이 없던 거는 아니고, 뭐 그 계열사를 통해서 장비를 납품하려고는 하긴 하는데 이게 워낙 이제 수주 규모가 더 워낙 크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아웃소싱에 조금 더 그렇게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내재화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네, 아직은 잠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재화를 했었던 것도 최근에는 이게 이제 배터리 라인을 깔면 계속 협업을 해야 되고 코어를 장비 업체랑 배터리 업체랑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수직 계열화를 한 그 내재화 업체가 대응을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 업체들에서? 네, 셀 업체에서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수직 계열화 한 업체에 있어서도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장비 회사랑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쟤네들은 뭐 원자재 뭐 그런데 크게 상관없나요? 뭐 예를 들면 니켈 떨어지니까 오늘 뭐 소재 뭐 주식 떨어지고 뭐 그랬잖아요. 네, 오늘 그 소재랑은 별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소재 가격 인상 때문에 그 뭐 양극재 가격이 올라서 전기차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출하량도 가격 전가가 돼서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면서 소재 가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장비도 뭐 아주 큰 씬에서는 그런 산업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네. 수주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캐시플로우는 좋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원자재 가격 인상은 사실 어디나 다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영향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네. 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아, 네. 항상 아시잖아요. 이게 북미 쪽 주요 고객사 있잖아요. 네. 테슬라. 네네. 또 한국 회사랑 계약이 있어요? 아직 감지된 거는 네. 없고 협약은 굉장히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테스트도 나가고 파일럿 장비도 나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계약이 확실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조 정도의 큰 규모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장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2019년 이후로 장비업체의 공급 공시 계약 규모를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규모들을 보시면 거의 이제 100억 원 단위의 계약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물량 자체가 10조 정도 규모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 계약 공시를 볼 때는 공이 하나 더 붙은 그런 계약 공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이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 네. 하나하나가 수주를 따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캐파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이제 코로나 19 시절에 굉장히 장비 업체들의 실적도 저조하고 전방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때도 위기를 투자로 돌려서 체질 강화를 이미 많이 진행을 해왔고 자산 취득 추이도 올라가고 있고 인력 증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인력 증가를 했었던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들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아까 그 현금 흐름 과정 모형을 봤을 때 캐시 플로우가 더 튼튼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장비 회사들이 얼마나 이제 자신들의 기술력을 갖고 또 해자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생산 업무 공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관련해서 이제 중요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생산 업무 공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간중간 진행률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한 번의 공정 자체가 끝나야지 이제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업무 공정은 크게 12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 최종 검수가 끝나야지만 확실히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났고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동안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저 11번에 현지 설치 및 시운전 단계가 굉장히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로 인력이 출장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장비를 조립을 어느 정도 국내에서 한 다음에 해외로 컨테이너 박스로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최근에 선박 이슈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 11번 단계에서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원래는 거의 1년 안쪽으로 수주가 다 실적에 반영됐는데 최근에는 한 1년 이상도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11번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크게 세 가지 공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 때 급판 공정이라는 그 가장 앞단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 알루미늄박과 뭐 동박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위에다가 양극재나 음극재 슬러리를 바르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집에다 빵 위에다가 잼을 바르는 빵이 일대 뭐 포일이라고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잼을 바르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잘 발라진 잼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포장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활성화 공정은 이제 전지가 만들어지면은 아직 전류가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전류를 투입하면서 전기적 특성을 띠게끔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공정이 마지막 활성화 공정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 세 가지 공정 중에 어떤 공정이 가장 난이도가 높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보통은 급한 공정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싱하고 이럴 때. 네, 그 급한 공정이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포일이나 음극 포일에다가 동박 포일에다가 양극재를 바르는 거라고 말씀드린. 네. 집에서 이제 쿠킹 오일 많이 써보시면 아 요즘 호일가 엄청 올랐습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 올라서 네. 이거를 길게 빼면 아무래도 출렁출렁거리면서 찢어지기도 쉽고 또 위에다가 잼을 바른다고 생각하면은 네. 호일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바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요거를 그 얇고 큰 동박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급한 공정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박 회사들이 네. 그거를 해버리면 어떡하죠? 만약에 동박 회사들이 우리가 그거 해볼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코팅을 네네. 이런 리스크 전혀 없어요? 동박 회사에서도 이 장비를 가져다 씁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이 장비를 네. 가져다 결국에는 업체들은... 장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저걸 다 잘하나요? 아니면 좀 강점이 있나요? 저 10개 중에서? 원래 예전에는 일본산 장비들을 많이 선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소재나 장비 국산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코어를 하면서 그 코어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발빠르게 잘 대응을 하고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셀 회사들이 이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동박 회사들이 이 코팅을 장비 사가지고 코팅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셀에다가? 지금? 아, 그 동박에서도 코팅을 네. 따로 표면 처리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회사에서도 그 동박을 완제품을 가지고 오면 그 위에다가 이제 소재 처리를 하는 양극재나 음극재를 바르는 그런 걸 따로 다른 거긴 한데 이제 기본 원리는 아까 호일을 돌려 감는 것처럼 롤트롤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롤트롤이구나. 네. 네. 롤트롤. 많은 거 그죠? 네 맞습니다. 롤트롤. 롤. 네. 우리 알잖아요 롤은. 네. 자 그렇게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좀 배워봤습니다. 처음에 네. 저 재료들 믹싱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니켈 뭐 이렇게 막 코발트만 이렇게 아시잖아요. 강 작가님. 아예 그럼 네. 잘하죠. 네. 반죽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좋았어요. 그죠? 작년에 다 P&T도 그랬고. 근데 이제 양극재 소재 애들은 소재 회사들은 탑라인 로스가 굉장히 이렇게 리니어하게 쫙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보면은 이제 에코프레비엔 같은 것도 뭐 3, 40%씩 성장하고. 근데 이제 P&T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매출은 역성장했죠. 매출은 거의 네, 거의 플랫 수준으로 플랫 기억하고 수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매출 그로스가 뭔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네네네. 아무래도 수주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이제 인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네. 계속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아 이거 수주 언제 하지? 이거 수주 타이밍 맞춰서 이제 이런 어떤 약간은 스트레스, 맞습니다. 약간의 그런 네. 에너지가 좀 드는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멀티플이 더 못 올라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장비가 그렇긴 하지만. 장비를 볼 때
실적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P&T가 수주가 한 2, 3조가 쌓여있다면 주가는 과연 어떨까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럼 오르겠지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적보다 키팩터는 수주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가 그걸 리니얼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장 라인별로 투자하는 스케줄을 봤을 때는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이제 수주 잔고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배터리에서 얘기하기로는 점점 몇 달 지나면 계속 캐파 증설이 올라가서 모델을 계속 수정해야 할 정도로 배터리 업체에서는 계획을 계속 올리고 있고 네. OEM 업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년 동안의 그 EPC랑 그 장표를 보여드렸던 게 3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최근 자동차 OEM에서 배터리한테 요청하는 거는 근데 우리 당장 내년에 필요한데 내년에 바로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에서도 원래는 선수주 후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선투자 후수주를 하는 그런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비 업체 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에 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비의 주요 원재료는 뭐예요? 장비의 원재료? 네네. 그게. 원재료. 장비 원재료는 재료, 아니, 어떤 거? 스텐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네? 스텐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뭐. 알루미늄. 그러니까 네. 알루미늄 같은 거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가격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수주가 많이 쌓였어요. 제가 P&T 네. 기준으로 보니까 한 6천억, 7천억 되는 것 같던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올해 22년 말 기준으로는 한 뭐 이게 더블업 된다고. 네, 지금 4분기 말 기준으로 9천억까지도 올라온 걸로 확인을 그래요? 하고 있고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구두로 얘기를 들었는데 9천억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그 이제 캐파 뭐 30기가와트시 SK온 기준으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동박회사 예를 들어 SKC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P&T 장비를 100% 가져다 씁니다. 근데 넥실리스의 캐펙스 투자금이 작년에 4천억에서 올해는 한 거의 두세 배 수준으로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그중에 절반이 장비 투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뭐 더블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레사들이 마진을 적정 마진을 처음부터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원재료 상황이나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마진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오늘 그 원재료 가격 오르면서 네.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네. 마진이 다 정가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는 확실히 정가가 되는 구조가 한 달에 맞습니다. 한 번씩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배터리 업체에서 영수증 날라온다고 소재 업체한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산업 구조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장비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조는 되긴 하지만 소재만큼 아예 다 높은 데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는 합니다. 아 마진 자체가 네 다 그러면 네, 회사마다 소재는, 조금씩 다르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상황 네, 약간은 뭐 그 기술형이라든지 조금씩 네 다르다. 대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미드틴 10% 중반 마진은 그래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요. 10%까지는 이제 네. 너무 평균적으로 10%까지는 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요? 사실 예전에는 장비업체의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진을 이제 저가 수주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한 번 쓰고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장비가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이제 공장 양산 진행하면은 7, 8년에 해당되는 그 이제 자동차 사이클을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아무 장비나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최근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업체 마진도 좀 보존해주고 같이 상생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최근에 마진을 좀 보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걸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라면 P&T란 이 친구는 그럼 지금 매출액이 3,7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럼 내년에 그거 2배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는 순이익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대충?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우려는 단기간에 있고 그게 최근에 주가를 장비주들의 주가를 못 가게 했던 원인으로 지목되기긴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터는 실적보다는 수주 잔고 증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실적이 다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차전지 장비 관련해서 기업들 주 뭐 사업 내용이나 특징 같은 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비 관련 기업 저는 이제 크게 네 기업을 네 가지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P&T 계속적으로 언급 드렸는데 이제 양극재 업체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누구냐 하면은 에코프로 BM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성장성도 좋고 뭐 실적도 많이 잘 나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장비 중에서 누가 제일 대장이냐라고 하면은 P&T가 대장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수주 잔고 추이에서도
고공 행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P&T의 수주 잔고이고 또 이 회사를 파면 팔수록 미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라인에서 네. 일본 경쟁사를 제치고 뭐 많이 들어갔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 네 일본 장비가 굉장히 강한데 이쪽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하게 아, 확대하고 있다. 양파 같은 기업. 네. 일본 시장에 들어갔다 이 회사가. 아니 아니요 일본.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아, 일본 제품을 제치고 들어갔다. 그리고 네네네.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에 굉장히 휘둘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키운 기업이라든지 SK가 키운 기업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큰데 P&T는 이제 국내 3사라든지 동박 회사 그리고 해외 기업까지 고루고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방 시장 성장에 따라서 확실하게 수주 확 라든지 마진 확보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P&T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원익 P&E는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기적 특성을 띠면서 아. 그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QC라고 마지막에 성능 검사 아. 테스트를 하는 그런 퀄리티 장비를 컨트롤 아닙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 이제 후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폐배터리라든지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들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장 경쟁력이 치열했던 조립 장비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SK 쪽에 이제 물량에 대해서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했는데 최근에 뭐 기사에도 언급이 되고 한 거 보니까 물량을 많이 회복했던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인력 확보라든지 뭐 공격적인 그 영업 인력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진출로 인해서 수주를 이제 많이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1텍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제 공정 변화를 하겠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좀 부각을 받았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수 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생산성이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걸 이제 사람을 쓰지 않고 머신 비전을 이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셀 방식을 적층 쓱 방식에서 지스택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검사 장비도 이제 V1텍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공정 변화에 최대 수혜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P&T가 이제 대장주라고 하셨는데 네. 얘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 계속 늘었는데 2019년까지는 네네. 순이익이 뭐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네. 갑자기 20년에 이제 팡 터졌는데 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중국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매출 채권 회수라든지 충당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배터리를 키운다고 하면서 보조금으로 우후죽순으로 커졌던 배터리 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커졌는데 그러면서 또 갑작스럽게 이제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도산하면서 중국 비즈니스가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채권을 회수를 못했군요. 그래서 네 회수를 아직 못한 건 아닌데 충당금도 좀 많이 쌌고 회수도 못했던 기업들도 이제 그 당시 2차전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았고 20년도에 이제 좋아진 이유는 그런 이슈도 좀 벗어났고 또 이 업체가 그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부품 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품을 거기서 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더 많지만 또 시간이 저희가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분이 네네. 오늘 너무 열정적이셔서 네. 제가 어떻게 뭐 말릴 수가 없군요. 두 분 대단해. 네. 다른 날도 좀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매장 이러잖아요. 네. 자, 탁프로님, 네. 그리고 강프로님 오늘 너무 멋있었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2차전지 장비 쪽 오늘 잘 설명해 주신 분은요. 교보증권의 최보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